안양 인덕원에서 동탄을 잇는 약 37km 길이의 인덕원 동탄 간 복선 전철 사업. 17개 역이 들어서는 사업은 오는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3월 인입선을 116번역, 가칭 메타역으로 연결한다는 기본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이달 초 당초 계획과 다르게 인입선을 117번역인 동탄역으로 잇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인입선을 메타역으로 연결할 경우 주택과 소음과 분기선의 안전 문제가 예상된다는 이유입니다. 이를 두고 동탄 일동과 이동 주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일동 주민들은 기본 계획이 고시된 상황에 인입선을 변경하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시 후 한 번의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안을 내놓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또한 메타폴리스가 위치한 주요 상권과 동탄 3동, 반석상까지 연결한 대형 광장 사업이 성공하려면 인입선은 메타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 계획 고시대로 실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신도시를 넘어서 화성시 전체의 경제 이제 발전이나 기타 상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메타역이. 반면 동탄 이동 주민들은 인입선을 동탄역으로 연결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소음에 따른 주민 민원과 분기선의 안전 문제가 해결되고 동탄 이동에 가칭 솔빛나루역이 생길 수 있어 주민들의 교통편이 향상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동탄역을 통해 수서와 평택을 오갈 수 있는 만큼 철도의 확장성을 위해서라도 동탄역을 인입선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탄의 발전과 이 주민들의 화합이나 모든 그 시스템이나 내용은 실질상으로는 나루역으로 해서 동탄역으로 가는 게 원안이에요. 안전이 제일 유의사항인데 그거에 대한 거는 아마 동탄 주민이라면 다 인지를 하고. 인입선 위치를 두고 벌어진 동탄 1도시 주민들의 입장차.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 안으로 기본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주민들은 각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민 걸기 대회 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